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이제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미국 증시가 보면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실적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희비가 또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전에 같은 경우에 또 다시 한번더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 기대감 0.5가 아니라 0.25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뭐 오르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0.25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고점이 형성될 수 있는 단계가 된다. 결국 이제 상반기 내에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또 호재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런 실적 우려감과 금리 인상 완화에 대한 기대감, 뭐 일전에도 한 번씩 언급을 했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고, 자 오늘 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또 봐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 그죠? 뭐 자사주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소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장래 계획까지도 얘기했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도 오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 미국에 대한 실적 우려감인데 지금 미국 기업들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스닥이나 이제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워낙 컸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50% 가까이가 지수도가 하락했다면 종목군들도 큰 폭의 하락세를 또 보였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우려감이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데, 뭐 우리가 2월 1일, 뭐 2월 2일 같은 경우에도 메타, 뭐 애플 같은 또 상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는 실적이 좋은 것보다는 조금 더 나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악재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지수에 대한 발목을 잡는 그런 실적 발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에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기대감이기 때문에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반등을 우리가 좀더 봐야 되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뭐 지금 우리가 전에 제임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뭐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것은 항상 나와서 0.5를 인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 그걸 받아 쓰지만 실제로는 이번에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바뀌었죠. 그래서 FOMC 투표권에 대한 변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의 상황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0.5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분이지만 보시면 이제 매파로 불리는 이두 명이 이제 사라지고 대신에 중도 쪽에 좀더 역량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매파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에 대해서 이제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한 변수가 될수 있다고 보고 현재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는 80% 이상이 이번에는 0.25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월달 한번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또 예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투표권에 대한 변화로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뭐이 부분이 2월 1일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 대한 이슈는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일부 이슈가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도 계속 시장에 대한 일부 발목을 잡는
그런 양상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 자체가 2월 1일 날 0.25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자, 좀 더 안정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혹시나 0.5를 기록하게 된다면 그때 시장이 상당한 쇼크성 움직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에 대한 이슈는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중요한 것이 이제 국내 현대차 실적 발표를 했는데 세부적인 실적 사항들을 같이 한번 보면, 자, 우선은 지금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전기 대비해서는 2%대 증가세를 보였고, 자, 대신에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 보면 24%, 파이가 커졌다,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보면 전기 대비해서도 116%, 대신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9% 나타났어요. 대신 누계로 본다면 누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47%, 21%가 증가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실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자, 우리가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 환율 밴드가 1150원에 1170원 밴드예요. 근데 이번엔 2022년도 4분기 환율이잖아요. 그때 이제 환율이 상당히 현대차한테 유리한 환율에 대한 구간이 형성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매출액도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저 효과에 대한 측면이 강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 자체가 조금씩 회복되는 양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매출 자체도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현대차가 미국 내에서도 10% 이상 기록했다 하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고부가치군에 대한 판매가 늘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제네시스에 대한 역할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던 부분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였어요. 우선 이제 자사주에 대한 매입이 있고 또는 이제 소각이 있는데, 소각은 이제 없앤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제 소각은 이제 주식 수를 이제 줄인다는 거고, 매입은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라는 거니까요. 과거에 2016년인가요? 저 이거 날짜가 확실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2016년이다. 2016년도에도 SK이닉스가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가 한 세 차례 정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매입한다고 해서 곧장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매입을 꾸준하게 하면서 세 차례 정도 하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그만큼 이제 소각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 빠진 기업은 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호재성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는데요. 장래 계획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2023년도 판매 목표가 432만 대. 자, 거기에 보면 매출액 성장률이 10에서 11%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 부분을 봐. 자,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 우리가 흔히 이제 OPM이 6.5에서 7.5% 수준으로 올리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현대차에 대한 실적 분석을 함께 한번 같이 보시면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자, 과거에 2019년도 결산 때 3.4거든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이, 자, 나왔던 게 2.3이죠. 2.3입니다. 그 다음 연도, 2020년도죠. 그 다음에 5.6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 자체를 지금 현재 6.5에서 7까지 올린다?
자, 그것은 뭔가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진폭이 그렇게 확대될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마진폭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뭔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단가 자체가 높이기가 상당히 힘든 여건이라면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갈수록 고부가치군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개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현대차에 대한 영업이익률에 대한 상승 자체는 결국 전기차 시장을 좀 더 탄력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부품주 여기서 이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가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전장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 또는 전기차 관련된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렇게 들어가줘야지만 선별적인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현대차 이번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영향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환율 효과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전년도에 1150원에서 1180원 수준의 환율을 보였다면 올해는 이제 4분기에 상당한 환율적인 원화 약세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래서 원화 약세 기조 자체가 결국 시장에 대한 현대차에 대한 마진폭을 개선시키는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보고 자, 두 번째는 바로 전기차 점유율이 확대였습니다.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현대차가 10% 이상을 기록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점유율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변화 자체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전기차는 인포테인먼트로 들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내에서 이런 IT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이 마진폭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고부가치군으로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또 실적 개선에 대한 수익성 개선으로 나타났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미국 IRA라는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올해 이제 현대차도 상당한 미국 내 인프라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도 미국의 현재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엘레바마라든지 조지아주에 있는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직접적인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기차라는 키워드가 마진폭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당연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 상향도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상승했던 것도 바로 현대차에 대한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아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 팩트다, 사실이다 라는 부분으로 접근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로 하는데 대신에 키워드는 뭐다? 전기차 그리고 환율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수산화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어요. 자, 주가 추이를 하나씩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자, 오늘 6.8%가 상승했고 삼성 SDI 자, 오늘 3.5% 상승했고 자, 그리고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해 가지고 많이 움직였던 미래나노텍이 오늘 15% 자, 장중에 더 많이 올랐었죠. 장중의 움직임만 보면 26%가 올랐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금량이 보면 오늘 금량 같은 경우에 7.8% 자, 그리고 이제 대보 마그네틱도 오늘 4.68% 자, 그리고 강원에너지 자, 이렇게 사총사다 그죠? 5.8%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일에너테크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산화 탄산 리튬 관련된 기업인데 이 기업도 이제 7.5% 상승했어요. 최근까지도 좋은 모습 보였던 삼화알루미늄 자,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 자, 이 기업도 오늘도 4.7% 자, 대부분 다 이런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이 반등폭을 크게 나타내는 모습들 그리고 2차전지 셀 관련 기업들도 반등폭을 크게 나타냈는데 자,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현대차 보니까 전기차 때문에 실적이 좋았대. 그럼 우리도 그런 전기차 때문에 실적이 좋았으니까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실적도 긍정적으로 화답할 거야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스며들고 있다. 국내 증시 안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유수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3조 7천억 정도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자, 과거에 7월 27일 날 보유수가 해제가 됐어요. 보유수가 그때 990만 주였어요. 자, 이때도 난리가 났죠. 아, 이거 보유수 물량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주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주가 추이 잠깐 볼까요? 과거 7월 27일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자, 7월 27일은 언제냐? 자, 여기 요 자리입니다. 7월 27일 날. 자, 보유수 물량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는 오히려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60만 원대까지 오르고 지금 다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었고, 자, 결국 이제 7월 27일 날 나왔던 보유수 물량에 대한 해제는 주가에 큰 영향을 안 줬다는 거죠. 여기서 눌림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보유수 물량이 해제가 된다고 해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반드시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가격이라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3조 7천억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몇 주 정도 되느냐. 자, 우리 사주가 풀리거든요. 우리 사주가. 왜냐하면 제한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이게 풀리면서, 자, 지금까지 이제 800만 주, 근데 지금까지 나면 한 79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다. 언제? 30일입니다. 근데 우리 사주 가격이 얼마입니까? 우리 사주 가격이 30만원이에요. 3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익률이 약 72% 정도 돼요. 현재가로 계산해보면. 그럼 이번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조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과거에 지금 7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32만원 선이에요. 여기 가격대가 35만원 정도 된다, 그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5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주 가격이 30만원이라 가정하고 봤을 때 지금 이미 70% 이상에 대한 수익이 나타나 있는데 과연 팔지 않을까? 저는 매도 물량 일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매도 물량이 나타났을 때 그 매도 물량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우리가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을 한번 보셨는데요. 자, 이번에 나타날 수 있는 잠정 실적, 그 LG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했다, 그죠?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92%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누계로 보면 43%, 영업이익은 57%. 자,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일시적으로 자사주에 대한 30일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이 흐름상으로 여기서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지금 자리는 매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30일까지는 조금 기다려봤다가, 왜냐하면 30만 원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 저는 매도 심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거든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물량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 맥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결국 이제 가격적인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선 자체가 이제 50만원 아래, 한 48만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 이 가격대 밑으로 다시 한번 더 내려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30일 날에 대한 보유수 물량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SDI도 잠정 실적에 대한 부분 이후에 지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예상치도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셀 업체들도 물론 좋지만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런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시자. 자, 우리가 2023년도 주식 투자 전망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자동화와 무인화. 그래서 지금 아예 AI나 로봇
그리고 자동화 장비 움직임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얘기가 뭐였죠? 바로 미국 IRA 관련해가지고 2차전지 소재였습니다. 자,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단순 테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테마로 접근하지 말고 산업적인 성장성으로 접근하신다면 지금도 충분히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업황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한국경제TV에 현재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새로운 프로그램 런칭이 됩니다. 거기에 제가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더 출연을 또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께 수익률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방송도 많이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매일경제TV, 뭐 서울경제TV, 뭐 MTN, 뭐 모든 SBS, CNBC 모든 방송에 제가 수익률로 1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식창 서비스, 문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까지 86% 이번 달에 좋은 수익률 기록했고, 12월 달에도 저희 80% 이상에 대한 또 수익률도 기록했었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제 와우넷에서도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요거는 AS와 주식 공부를 함께 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튜브 구독자들에게만 요 번호가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따로 번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는 이제 JVM입니다. JVM 뭐 거의 뭐 단골 종목으로 나오는 기업인데, 다시 한 번 더 또 신고가를 또 앞두고 있어요. 지금까지 좋은 모습 보여왔고, 저는 충분히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처방에 대한 부분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법적인 부분에서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약국에 대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국 이용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조제 자동화는 현재는 필수적인 부분에서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그에 따른 직접적인 관련주 JVM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 이제 지수는 한 2470-2500포인트까지는 좀 더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여부를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